자,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초록뱀 미디어요. 초록뱀 미디어요? 네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29,600원이고요. 예. 네, 그리고 비중은 15%요. 아, 29,600원이요? 네네. 아, 좀 높게 이제 들어가셨는데, 사실 뭐, 이 잘 갔을 때만 해도 이 종목이 4만원도 넘었던 종목이라, 그래서 네네. 다시 한번 또 크게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거를 예. 한 8개월 전에 3,300원에 들어갔어요. 아, 이제 비중도 네, 늘려오신 거군요. 네. 물 타고, 예. 그 다음에, 예. 물 타갖고 한, 29,000 얼마, 2,900 예. 얼마 됐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네. 토마토 정권 방송에 한번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 3,300원에 올라간다 해갖고. 33,000원이요? 예. 예. 아니, 3,300원에 올라간다 해갖고. 네. 예, 그래갖고 안 팔았거든요. 3,000원까지. 왔거든요. 아, 그 3만 원을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예, 예. 근데 육상 증가하고 뭐, 저, 뭐야, 저, 주식 출사를 줄이면서 가격이 예. 이렇게 됐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증자 이슈도 있었고 해서 주가 많이 좀 예. 내렸군요. 예. 자, 그러면 초록뱅 미디어, 일단, 아, 현재 17,000원대까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손실이 좀 많이 커진 상황에서 요거 어떻게 손실을 줄여갈 수 있을까? 이걸 국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네. 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좀 자세히 네네. 뜯어볼게요. 예. 시간은, 네. 기다린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아,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고요. 매수가까지 도달만 한다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유롭게 볼 생각도 있으시고. 자, 그러면 초록뱀 미디어, 어떻게 봐야 되는 종목인지 살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 텐데, 자, 전문가님, 아, 초록뱅 미디어가 지금 1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실을 어떻게 좀 줄여갈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요 종목의 대응 전략 좀 잡아주시죠. 기간을 뭐 길게 보실 수 있대요. 네. 일단은 뭐, 기간을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결국 네. 이제 주식을 대응을 하실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이 주식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도 조금 많이 높긴 해요. 네. 주가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이렇게 굉장히 심했던 종목이라고 보이십니다. 그렇죠.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료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 하이브 BTS 관련주로도 한번 묶였었고요. 그리고 네. 싸이월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묶여서 사실 이제 이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펌핑이 되었다, 즉 과대평가가 되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초록뱀 미디어가 뭐 드라마 제작사로서 좀 이 컨텐츠 사업을 함으로써 못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뭐 작품으로 본다면 뭐 나의 아저씨라든지 예전에 네. 이제 추노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나의 해방일지도 같이 IP를 확보를 하면서 네. 굉장히 또 이제 성공하는 드라마들을 많이 런칭을 하긴 했어요. 아주 근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들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가에 그러한 그런 불순물 재료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도 그렇고 BTS 관련주 뭐 지분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초록뱀 미디어처럼 같이 뭐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이렇게 관련주로 많이 갔던 종목들이 예. 주가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컨소시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까지 이제 뽑는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예. 지금 주가가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그런 매물대들을 소화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네. 이 주가에 많은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매물대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힘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이 많이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초록뱀 미디어라는 주가는 그런 재료들이 다시 한번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좀 기다려보면서 긴 호흡으로 만약 가져가고 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재료를 좀 기다려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는 좀 더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네. 어, 초록빛 미디어가 지금 NFT 쪽이나 메타버스 그리고 비트코인 쪽을 건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주식을 관리하는 주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주포들이 이 NFT나 메타버스를 한번 엮어서 초록빛 미디어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한번 한다면 네. 좀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어, 하반기에는 제가 뭐 게임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NFT 메타버스 해서 시세를 내기 좋은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 바이오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어, 사실 초록빛 미디어가 조금 기대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네.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초록빛 미디어의 그 어, 이거를 어, 관리라는 기업을 관리라는 그런 CEO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말들도 조금 시장에서 한간이 있어가지고 아, 아까 네,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네. 어, 유상증자 해서 뭐 채무 갚고 어, 사업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이제 성장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채무를 갚는다던가 네. 아니면은 그럼 좋게 어, 볼 리가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 지금 어, 2분기 연속 단기 순이익으로는 3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적자적인 부분도 조금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빛 미디어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NFT나 아니면 비트코인 쪽, 최근에 비트코인 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환경을 이용을 해서 한번 주가를 펌핑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 주포가 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어,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평단가가 굉장히 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여기 지금 한번 바닥을 형성한 이 13,500원, 13,000원 라인을 조금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저는 어, 비중의 이동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어, 하지만 추가 매수는 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추가 매수를 고려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매출이 안 나오고 있고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이런 주가가 굉장히 한번 높게 솟아오를 때는 다시 올라갈 때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늘려서 이거를 가져가시기에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3,000원을 기준으로 두고 어, 이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어,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계속해서 초록빛 미디어에 대한 그런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어,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해서 쭉 끌고 가자는 관점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초록빛 미디어의 경우에는 아, 급등 이후에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금 네. 상승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당장 아, 비중을 더 늘리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요 비중 그대로 일단 쭉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나중에 이슈가 또 언제 또 나올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끌고 가시다가 아, 주가 흐름이 영 지지부진하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또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초록빛 미디어 살펴드렸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 손실이 많이 나 계신데 지금 확실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무쪼록 잘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또 기회를 한국 투자의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